애등 되신 지 4년 차라고 들었어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좀 저는 영이 맑다고 생각을 해서 선생님한테 한번 점사를 보고 싶어요. 저는 이제 97년생이고요. 집 주소부터 주세요. 집 안 찾아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왜냐면 저는 신점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어디 사는 누구누구입니다 할머니한테 일러서 이런 사람을 사주로 보는 풀이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여기 사는 누구누구입니다 하고 네. 할머니한테 통성명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일러주시는 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주소 좀 일러주세요. 혼자 살진 않는 거죠? 오빠야가요. 얼른 인기도 많으란 수가 들어와요. 말 그대로 사람한테 어울려서 있을 때 빛을 발하는 수가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더 자신감도 충만한 거예요. 남들한테 나서기도 좋아하고 사람한테 말 그대로 내가 빛광자 빛으로 보여야 된다 그런단 말이다. 본인이 누가 가도 나 자신감 충만이야. 난 다 할 수 있어. 때려박아도 말 그대로 깡패 본성도 있어. 본인이 깡패 본성도 있어갖고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야.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자신감 하나는 충만하다. 그러니까 내가 달걀로 바위치기라 한다 하더라도 난 깨고도 마다 금이라도 그어갖고 내가 뭔가를 해결공판 봐야 되는 수가 들어온단 말이다. 삼촌은 말 그대로 지금은 돈을 못 모아요. 지금은 돈을 못 모아요. 네. 돈이 있다 하더라도 뭐 여기다 쓰고 저기다 쓰고 어디다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해프지는 않아요. 계획성은 투철한데 내가 가끔 있으면 손재수가 나라는 수가 들어서 돈이 자꾸 흘러가는 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본인이 조그마한 사업체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장동 성의도 안 차요. 삼촌아. 삼촌아는 말 그대로 사람을 거느리면서 살아라는 사두팔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 단계다. 너 이제부터 빛바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온다. 말 그대로 내가 지금 뭐 욕심은 많아. 욕심은 되게 많아갖고 지금 그 욕심은 다 채워지진 않았다. 지금 내 욕심은 이만큼 있다라도 채워지진 않았지만 그 욕심을 자꾸 만들어가는 수야 지금은. 네. 만들어가는 수기 때문에 지금도 운이 열렸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네. 저 진짜 좀 놀랐던 게 왜냐면 제가 지갑 쪽 선생님 돈이 자주 나간다고 하셨잖아요. 네. 제가 돈을 모으고 싶은데 네. 지금은 안 돼요. 항상 잔고를 보면은 네. 통장 잔고를 보면은 네. 돈이 없어요. 본인도요 말 그대로 네. 이런데 그냥 다니는 거 아니에요. 삼촌아 삼촌도 네. 신의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속인도 상대를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솔직히 네. 돈은 자꾸 모여요. 생겨요. 네. 근데 자꾸 나가요. 네. 금전에 손재수는 있다고 하지만 돈이 없는 사주는 아니에요. 정말요? 네. 저 또 혹시 궁금한 게 네. 있는데 제가 아직 좀 나이도 어리잖아요, 솔직히. 결혼? 저 연애. 연애? 네. 결혼이나 연애나 선 넷. 연애를 네. 하고 싶으시대. 하지 않아요, 지금? 최근에 좀 이별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별했어요? 네, 3일 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됐네. 나 원래 하는 걸로 비춰졌거든요. 네. 근데 또 만나요. 정말요? 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연애운이 지금 발동하는 수가 들어와. 본인이 연애도 해야 되고 일적인 분도 욕심이 많아라. 그래서 이거 하는 것 때문에 연애도 조금 흐지부지 해갖고 네. 삔또가 상한 수가 들어와 있거든. 네, 근데 그거를 내가 조금만 옆에서 따독따독 하면 잘하잖아. 그런 거 따독따독 다 하잖아. 네. 승질이 지대 맞아서 그렇지 따독따독 하면은 있잖아 말 잘 들어. 근데 누나 만나야 된다 너. 누나예요. 그치? 너 네. 누나 만나야 된다? 그래야지 널 다스리지? 안 그러면은 어린애들은 텅에도 안 타요. 근데 안 끝났어야. 네. 3일 전에 헤어졌다 하더라도 니도 끝난 인연이 아니야. 네. 연락해! 밥띵아! 생각나면 연락해야지 바보야! 그럼 잡혀! 그러면은 혹시 여자친구랑 뭐? 오래 만날 수 있을까요? 다시? 이야기 나름이야? 근데 다시 진짜 연락할까요? 연락해! 너 아직 마음에 갔잖아! 네. 못 헤어지잖아!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헤어졌다고 니네 아직 진행 중이야. 서로 이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마음에 좀 의기증은 났다 하지만은 니 잘났네 내 잘났네 하고 있는 형국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수그러 들어가면은 니 자존심 좀만 구겨. 서로 자존심 싸움을 좀 하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조금만 쭈겨서 들어가면 누나는 또 따독따독해서 또 잘해. 그러니까 따독따독해서 또 잘하니까 내가 그거를 조금만 어린애같이 투정만 부릴 거 아니고 너 왜 나를 이해 못하니 이런 말 할 게 아니고 너는 이해했니? 너도 이해 안 하면서 왜 재보고 나도 너 자꾸 이해하라고 그러니?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서운하겠니? 네. 그러니까 네가 그런 거를 조금 뭐라 그럴까 한 발 물러서는 방법도 그것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
일도 일이지만 사랑도 쟁취를 해야지. 맞아요. 그다. 좀 놀랍네요, 선생님. 어떻게 하셨지? 만약에 그러면은 서로 잘 하다 보면은 결혼까지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응. 너 하긴 아니야. 근데 저, 그건 저... 끼도 많아. 제가요? 그니까 여자친구 보지 말라 그래. 왜냐면 너 끼 많아. 저 바람기 있어요? 끼가 있어. 흘러나오는 만약 도화끼자고 하지만은 네. 사람을 네 자체에서 흘러나오는 끼가 있단 말이다. 그냥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네, 그럼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봐. 이거 좀 어떻게 이용해야 될까요? 이거 일적으로 활용돼. 그 외에는 활용하지 말고 일적으로. 내가 항상 내가 하는 게 말 그대로 도와끼라고 해서 나쁜 거 아니야. 네. 일적으로 내가 어쨌거나 무속인을 상대하는 직업을 갖고 있잖아요. 네. 보통 아닌 사람들을 상대하는 거야. 그럼 그 기운을 네. 일적으로만 풀어. 다른 데다 풀지 말고. 그러면 넌 튼간 있다. 튼탄 있다. 저는 좀 좋네요. 문세가 일적인 부분은 괜찮아. 저 괜찮아요? 응. 네. 열심히 해. 저요? 응. 선생님한테만 열심히 할게. 뻥치네. 나한테만 잘하면 저 티야 하겠지만 네. 네 성에 차겠니? 말은 아주 엄번 투다예요.